어디야? 여기 어디야? 저희가 춘천에 놀러 왔는데 놀이공원 있다는 거예요. 딱 하나 있다가 왔는데 뭔가 쎄해. 되게 휑하고 뭔가 이렇게 돌아가는 느낌인데 근데 다 멈춰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들어가면 다 열어주시겠대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놀이공원을 빌렸네. 전세를 냈다. 오! 난생 처음 놀이공원을 전세 내봤다. 이거래요? 74년도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주거에 있는 놀이공원에 우리가 가서 숨대를 끊어놓는다. 탑단들만 켜지고 탑단들만 켜지고. 와. 그래서 우리가 가서 펴보고 싶은 게 뭐냐, 범퍼카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범퍼카 야야 뭐야 뭐야 입장권 8장 입장권 5,000원이거든요? 그리고 기구는 안에 들어가서 따로 사면 된대요. 아니요, 환불불사. 고맙다. 빌린 놀이공원에 처음 들어간다. 근데 여기에 분위기를 한 번에 알 수 있는 조각상이 하나 있어요. 선드위치. 무슨 일이야? 아니 바람이 좀 많이 빠진 것 같은데? 삐졌어. 왜 사람 안 와? 안쪽에 이렇게 범퍼카 있고 회전목마 있고 회전근에 바이킹도 있고 다 있거든요. 와 재밌겠다. 일단 그래도 만만하게 범퍼카 같은데 범퍼카 한번? 아 웃겨 웃겨. 가자. 분위기 안 들어갈 수 있어. 네 명 먼저 탈까요? 저희들 먼저? 일단 눈물 나가지고 밖으로 나가면 안 돼. 이 안에서 놀아줄까? 저 도로주행 하는 거 했는데. 제가 운전면허 13년 정도 했는데 운전 경험 3번이에요. 조금 불안한데? 신경전 왔어요. 우리 아저씨가 더 세요. 어머 안녕하세요. 내가 잡을게.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이쪽에서 봐. 진짜 오래 태워주고요. 대기중이 절대 없어요. 한 가지 유의점은 있어. 탈 것을 미리미리 생각해놓고 아저씨한테 말씀을 드려야 돼. 아저씨를 찾는 것 또한 하나의 놀이인 거죠. 그렇죠. 네. 저희가 지금 탄 게 범퍼카랑 바이킹이고 공중 자전거, 해상근에 이런 걸 붙었는데 아마 우리가 그래도 탑2는 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 맞아. 그리고 여기가 아무래도 조금 옛날 기구다 보니까 진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탈 수 있어요. 맞아. 그리고 범퍼카가 부딪히는 게 재밌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범퍼가 없어가지고 진짜 교통사고 당한 느낌이야. 저희 비 오니까 우리 빨리 가서 커피 한잔 하자. 가자. 자, 로드!